교정시설에 그 공무상 접견실이라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예, 예. 그 검사실에서 그 피의자나 그 수용자들을 불러서 네. 소위 말하는 출동조사라는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공무상 접견실이라고 하는 거는 출동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때 쓰는 거죠? 공무상 접견실은 예, 경찰관이나 혹시 또 검사님들이 와서 예, 예. 방문 조사를 할 때 사용하는. 자, 교정시설 공무상 접견 현황을 좀 봤어요. 이거를 지금 법무부에서 과거의 어떤 그 수용자 출정 조사나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하고 심지어 영상 조사도 하라 이런 게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아요. 지금 경찰은 90% 이상이 다 여기 공무상 접견을 통해서 수사를 하는데 검찰은 여전히 0.12%, 검사가 직접 가는 게 0.03%밖에 안 돼요. 이거 교정본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가 누차 개선을 약속하고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안 되는 점에 대해서 내부 논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부 논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검찰국이 반대합니까? 아니 반대라기보다도요. 현재까지 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상황이 예, 시간이 없어서 장관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꼭 좀 관심 갖고 챙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을 파악해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금년 9월 4일에 교정 처우 개선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도 보니까 애초에 보도자료에서 약속한 대로 100% 이행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된 것 같아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그들 여러 가지 이제 그 직급이나 이런 또 구성 숫자나 이런 것들에 비교해 볼 때 교정본부가 결코 작은 조직이 아닌 것 같고 아까 이제 범정에 관해서는 부족한 인력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교정본부 얘기도 좀 장관이 이런 관심을 갖고 확인하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교정 시설이 30년 이상 노후된 게 반 이상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예. 이거 순차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정본부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교정본부 구성원들이 굉장히 잠시만요. 앉아서 마이크 쓰십시오. 예, 마이크 예. 없는 모양입니다. 바른 대로 나가십시오. 교정시설에 그 공무상 접견실이라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예, 예. 그 검사실에서 그 피의자나 그 수용자들을 불러서 네. 소위 말하는 출동조사라는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출동조사를 할 때마다 개호 인력이 붙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공무상 접견실이라고 하는 거는 출동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때 쓰는 거죠. 공무상 접견실은 예, 경찰관이나 혹시 또 검사님들이 와서 예, 예. 방문 조사를 할 때 사용하는. 자, 그래서 출정 조사를 할 때 개호 인력이 지금 보니까 연인원이 뭐 4만 명, 5만 명 막 이렇게 되고 교정본부에 지금 보면은 직급 구조가 기형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8급, 9급이 지금 굉장히 부족해요. 몇천 명씩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개호 인력으로 가게 되면은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죠. 예. 교정시설 공무상 접견 현황을 좀 봤어요. 이거를 지금 법무부에서 과거의 어떤 그 수용자 출정조사나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하고 심지어 영상조사도 하라 이런 게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아요. 지금 경찰은 90% 이상이 다 여기 공무상 접견을 통해서 수사를 하는데 검찰은 여전히 0.12%, 검사가 직접 가는 게 0.03%밖에 안 돼요. 이거 교정본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가 누차 개선을 약속하고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안 되는 점에 대해서 내부 논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부 논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검찰국이 반대합니까? 아니 반대라기보다도요. 현재까지 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상황이 예, 시간이 없어서 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꼭 좀 관심 갖고 챙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을 파악해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소자 공적 사실 통보라는 게 공문이 있어서 이게 지금 제보가 돼서 좀 놀랐는데 검사가 서울 남부구치소장에게 공적사실을 통보합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수감인과 관계없는 사건의 해결에 또 수감 생활 중 대부분 검찰이 특정했고 가석방 심사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게 참작해달라 이렇게 공문돼 있어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안 벌어집니까? 저 그런 내용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네. 종합감사 전까지 네.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네, 잘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수감된 사람이 관계가 없는 사건에 혁혁한 기여를 했고 수감 생활 중에 대부분을 검찰의 출정 조사를 받았었기 때문에
피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가석방 심사에서 점수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 분절됐는지 명확한 통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조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